풍고화재는 지금 모두함 때문에 엄청 난리 쳤죠. 우리 팀장님들 정말 모두함. 어, 진짜 모두함. 네, 모두의 마음을 모두함. 모두함이 진짜, 지금, 보장이 좀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담보만 3억까지 누적을 좀 더 깊게 보고, 나머지 보장이나 축소화 이런 거는, 한 달 더 재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분들, 아니면 밤늦게, 내일이라도 새벽에 전화 주, 모두가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데, 한 달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한 달간 다시 한번 판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 모두함. 온 가족 전원이 전이암, 원바람까지. 롯데 같은 경우 원바람 되고 전이, 원발 전인데요. 원발 되고 전이는 이 모두함이 일단은 최초다. 그래서 보험료가 싸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암보험 3억 이상인가요? 3억까지 가입이 됩니다. 3억까지. 모범 택신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9월의 영업 포인트는요. 바로 보장받는 라인업이에요. 감액, 면책 없이 표준제도, 유병자도, 암보장도 바로 오케이. 행다가 기가입 적용, 암 5천, 뇌혈관 3천, 허혈성 2천, 유병자도 암 5천, 뇌혈관 3천, 허혈성 2천. 모두 암은 이렇게 부위별로 총 6개까지. 그래서 각각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감액 면책 기한이 없다. 고고당이나 바로보장 암보험은 50% 방구자밖에 가입이 안 돼요. 자유설계를 해야지만 여기서 한도가 더 높은 뭐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배 보장 맘 편한 자녀보험이에요. 태아 때부터 15세까지 암진단비는 2억 5천. 야, 어린이보험이 2억 5천까지는 정말 파워풀하네요. 항암방사선 1억, 표적항암 1억, 흥구 폼나는 MG보험이죠. 16세에서 35세까지 유의한 폼나는 보장 한도 할인까지 모두 다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주 전에 판매가 되었죠. 세상에 없던 신개념. 지금 배타적 사용권을 흥국이 딴 데 팔지 못하게 하려고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배타적 사용권을 지금 하고 있어요. 흥국, 모두암. 모두암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제가 올려뒀을 거예요. 신통합 암진단비. 원발암이나 전이암 상관없이 무조건 보장이 되고 전이코드 C77서부터 C80까지 모두 다 가능하다는 점.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고요. 진단 최대 6회 항암 방사선 흥국은 계속 드립니다. 원발 8회 9회 보유주기 숫자는 달라. 원발암이 1회여도 해당 부위 모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원발암이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 전이 시에 유사암과 그 다음에 일반암 모두 다 드린다는 겁니다. 자, 신항암 5번 항암 최대 2억 5천. 우리 항암 치료가 5천만원까지 5번까지 된다. 국내 최초로. 그리고 암수술비 동반할 때 하루에 30만원 그래서 6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특정 5대암 수술비가 각각 최대 1억까지 2천까지 총 5억 1억까지 그리고 암으로 인해서 6개월마다 50만원 그 다음에 1년에는 100만원이잖아요. 10년간 1000만원 보장을 해준다. 근데 이거는 1000만원을 진단비처럼 누적을 본다. 3억 된 사람이 이거 가입 못해요. 2억 9천 돼야 이걸 1000만원 넣어야 완벽한 조합으로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흥국 자유형 플랜. 흥국 모두와 원발암 전이암 구분 없이 1회만 지급되는 진단비는 아니죠. 2년 미만 시 미지급. 노. 전립선암은 전립선암 진단받다가 대장암 진단받다가 골뼈암 걸리면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타사는 한번 벗고 땡 타사도 두 번까지 1억 4천 거의 두 배 이상 흥국화재가 짱이다. 바로 보자. 근데 폐암이에요. 폐로 전이되고 림프적 간암까지 흥국은 각각 세 번까지 나오기 때문에 2억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사는 최초 1회 받고 끝. 롯데 같은 경우는 폐암 받고 폐암 전이시 1억 총 2억 어쨌든 간에 흥국이 두 배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대장암, 대장암 진단받고 신장암 받고 폐암 진단받았어요. 총 2억 5천만원. 부위별로 대장, 신장, 폐 각각 받았기 때문에 2억 5천만원. 타사는 한번 받고 땡, 최초 1회니까. 롯데는 한번 받고 전이암, 1억 4천만원 받고 땡.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같은 사람이 진단받아도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냐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나 중복 보장이 틀려진다. 흥국암 프리패스 1000만원 플랜이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3억 넘는 암보험 환자가 있죠. 암보험 고객분들이 많이 전화해요. 근데 프리패스 뭐냐면 신통합 1,000만 원, 신항암 1,000만 원 여기 있네요. 네. 특정한 모두 다 1,000만 원씩 넣고 암진단은 이거는 그냥 뭐 조금만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모두 다 1,000만 원씩 넣으면 프리패스 누적을 안 본다는 거예요. 기존에 3억, 4억 있어도 누적 없이 이 1,000만 원 쭉쭉 넣어도 누적을 안 보고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보험 인수 기준 예외 질환. 암보험이 지금 심사 기준이 워낙 심사자가 너무 밀려서 다 고고당이잖아요. 고고당,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어도 가입이 돼야 되잖아요. 다 탈락시켜요. 당뇨 합병증도 다 탈락. 그래서 10월달부터, 9월달부터 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탈락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고고당, 뇌심, 질환, 고지 심사로 모두 다 가입이 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가입 좀 시켜주시라고 이제 멱살 잡고 이제 흔들고 싶네 진짜. 네, 무활증, 무서류, 통풍, 우울증, 협치증 있어도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내분비, 당뇨, 순환기계, 당뇨, 고혈압, 고지혈, 심혈관, 뇌졸중 이거, 우울증, 공황장애, 비뇨기계 요르겠어, 산부인과, 작은 근종, 난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대장용조, 위, 척추, 골다공증, 통풍,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눈내장, 이 모든 게 일단은 고지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암이랑 인과관계 없으니까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자, 업계 최초 건강체도 바로 보장, 무감의 무면책이에요. 행다가사. 성인보험에도 암내심, 가입하고 90일, 뭐 면책기간 촌스럽게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면책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감액기간도 없어요. 촌스럽게 감액, 뭐 1년 미만 시에 50%, 뭐 1년 미만 이후에 100%, 그런 게 없이 모두 다 일단은 바로, 즉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봐도 모두 다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 대신 바로 보자 가입 고객은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예, 실손보 유지해야 되고, 3대 진단 1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3년, 10년, 과거 10년간 3대 진단을 안 받아야 되고, 3대 진단이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가입이 된다. 자, 신담보가 추가됐어요. 질병수술비가 150만원까지. 너무 좋네요. 150만원. 간호감명도 일단은 이 모든 게 일단은 보장이 된다. 근데 한도가 적어서 한국은 추천을 안 해주고요. 질병수술비 150만원. 매우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한국 폼나는 MG보험이에요. 납입 면제되고요. 암, 뇌혈관, 양성 뇌종양, 허혈성, 중대한 재생 불량성 빈혈, 그 다음에 상해 질병 50%, 다자녀 할인도 돼요. 1%, 5%까지. 신담보도 몇 가지가 간호감명이 탑재가 되었다. 네, 이런 거 그냥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